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에 전면 도입됩니다. 청소년이 적성을 찾을 시간을 주자는 취지인데 자유학기제를 먼저 도입한 섬마을 학교를 교육부 장관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 청산중학교 강당에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모두 35명이 전부인 이 학교는 3년 전부터 자유학기제를 시범 도입한 곳. 2학년은 정규 교과 수업 시간을 쪼개 한 주에 10시간씩 진로와 적성을 찾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없앴습니다. 원래 꿈이 없었는데 비전캠프라는 걸 통해서 승무원이랑 꿈을 찾게 됐어요.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전남의 중학교는 올해 171곳으로 전체의 70%.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찾아와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그런 출발을 여러분 때 해야 돼요. 나중에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때가 그런 것을 하는 때예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문화와 체육, 예술, 체험활동을 중요시하지만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모든 조건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게 현실. 정부는 원격 강의 등으로 빈틈을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얼마나 훌륭해요. 그 안에 있는 꿈과 끼를, 소질과 적성과 재능을 이끌어내주는 교육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런 자유학기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쟁적인 진학체계가 압도적인 상황이어서 자칫 중학생들의 꿈이 한 학년, 한 학기만 반짝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